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와 기도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신간들과 함께 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알아보는 책을 장현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려운 성경 읽기는 그만. 1박 2일 쉽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바이블. 성경이 보이네와 줄거리 성경입니다. 성경이 보이네는 성경의 참고서이자 해설서로 해설은 물론 도표와 지도, 사파 등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줄거리 성경은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음된 음성을 같이 들으며 읽는 책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수 있어 성경과 친해지고 빠르게 통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 천막 비전교회 김경찬 목사는 성경 말씀이 가장 필요한 요즘 1박 2일 성경 읽기 운동이 국민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기 위한 기도 훈련 가이드라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답은 기도,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다고 말하는 저자. 답은 기도에서는 어떤 기도자인지,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성경 속 이야기를 토대로 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는 기도의 노하우와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실제 기도에 적용하고 기도문도 써볼 수 있도록 구성돼 독자가 성숙한 기도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로 부흥의 감격과 회복의 은혜를 되찾아야 한다며 기도는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진정한 통일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통일과 한국 기독교입니다. 책은 먼저 북한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왔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통찰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답식으로 쉽게 좀 풀어서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이 한국 기독교가 북한과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